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의 재협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TPP 탈퇴 등 보호무역 강화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그의 핵심 선거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인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하면서 전 세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질주에 대해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전격 서명하자 엔리케 멕시코 대통령은 31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죠. 트럼프는 지난 27일 엔리케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국경 장벽에 대한 공개 발언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 봉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내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슬람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 발동으로 반세기 이상 이어진 미국의 개방적 이민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죠. 미국의 워싱턴주는 이번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제소는 이례적이어서 향후 추이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소송 지원, 난민 고용 등 대응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죠. 트럼프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압박에 눈치 보기로 일관하던 자동차 업계마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신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은 미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